지금까지 한 8,700개 글을 썼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좀 카테고리 한 개였는데 지금 막 카테고리가 무수히 많이 글쓰기라는 게 최고의 자기 개발이고 또 최고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기업가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창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만으로는 2년 8개월 올해 3년 차 된 사업가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되셨군요.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들었어요. 활동을 워낙 왕성하게 하시니까. 네. 네. 감사하게도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현재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나연구소라는 곳은 1인 기업 사업가인데요. 네. 이름처럼 네.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나 유교 문화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저를 몰라서 힘들었던 결핍과 또 나를 알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질문, 글쓰기, 마음 관찰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당신이 가장 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곳이고요. 제 사업 모델은 크게 자기 발견, 책 출판, 1인 기업 코칭 요 세 가지 아이템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 이제 15년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1인 기업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1인 기업에 관련돼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 퇴사를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네, 말씀처럼 제가 퇴사할 때 나이가 41살이었거든요. 정말 이 창업이라는 거를 일단은 경험을 안 해봐서 굉장히 저도 두렵고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또 한 집안의 가장이자 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한창 막 돈 많이 들할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직장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했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 중간 관리급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의 이렇게 5년, 10년 뒤에 미래가 될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분들의 삶이 조금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저기를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오프라인 창업을 하려고 네. 막 인터넷 뒤지고 하다가 실제로 제가 했던 게 조명 쪽이고 저희 어머니가 안동에서 철물점 농약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철물과 농약을 판매하면서 시공하는 그런 걸 매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실제로 막 그런 분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인터넷에서 뭐 무자본 창업 1인 기업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련해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다가 실제로 이게 무자본 창업을 알려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년 멤버십에 가입해서 공부를 했죠. 네. 그 사람들이 쓴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런 카페의 글들을 보면서 그런 무자본 창업에 조금 눈을 떠서 되게 이게 매력이 있고 제가 어쨌든 원하는 삶, 뭐 자유롭고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삶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아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꿈을 꾸고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서 네. 좀 이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서 조금 넘어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네. 작가님이 이제 그 10년 차 때 마흔에 네. 크게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거의 진짜 죽을 것 같았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 정말 그 기점이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조명 납품 일을 네. 하고 있었고 제가 영업부에 있었는데 저희 전 후임자가 납품 좀 했었던 건데 납품한 물건 한 4천만 원어치 굉장히 많은 물건이 조금 잘못돼서 이렇게 반품이 될 있었어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막아야 되니까 네. 그만한 손해니까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공장 현장 뛰어다니면서 밤낮없이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 일주일 넘게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면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는 그랬던 그런 어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과 또 평소에 쌓여있던 이런 불안감들이 막 겹치면서 네. 우울증이 왔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었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은 되게 공포스러웠고 이게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왜냐면은 증세가 기억력이 확 떨어지고 네. 인지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익숙하게 행동하는 거 되게 막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네. 저는 공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디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또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매일매일 서울 하나님 빌려 살다 빌릴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무섭고 두렵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극복하게 된 계기는 그 다놀드라고 한 기체조 하는 데를 만나서 네. 이렇게 뭐 수련하면서 정신수양, 명상하면서 극복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정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경험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 이제 좀 죽음을 가까이 하시면서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이 공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책도 다 제가 쓰긴 썼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우선은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현실이구나 그런 걸 가장 강한 게 깨달았고 정말 이게 죽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 살아있는 게 되게 또 감사하고 제가 깨달은 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되게 죽을 때 하는 후회가 내가 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크잖아요. 네. 저는 정말 나는 죽기 전에 그런 하고 싶은 거를 못해서 후회 없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는 네. 제가 어쨌든 제 닉네임이 하나가 또 실행 전문가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되게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이제 세 가지를 결심하셨다고 책에 써주셨는데 네. 어떤 결심이었나요? 이게? 일단은 저거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면 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어떤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내가 되자.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 정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요거 제가 세 가지를 인생 목표로 세우고 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기가 혹시 네. 이제 퇴사를 하고 1인 기업이 되는데도 큰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물론 그 전까지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의지는 있었는데 네. 이게 확고하게 막 도전, 실행, 결심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네. 되게 조금 불안한 게 연속이었었는데 그런 우울증을 한번 경험하고 극복하고 나니까는 이제 삶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뭐 마흔 중반이란 나이가 되면은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마흔 중반이란 나이가 이렇게 뭔가를 새로 도전하기에 조금 어려운 나이, 그쵸, 심리적인 나이잖아요. 애들도 커버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이제 41살 퇴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네. 들었었고 어차피 내 인생 한 번뿐이고 언젠가는 죽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이 죽음 경험이 도움 줬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퇴사를 하면은 이제 월급이 네. 끊기잖아요. 끊기죠. 하지만 내 삶은 계속 되잖아요. 아이도 계속 크고. 네. 그럼 이제 그 소득의 공백이랄까요? 네. 이게 어떻게 없었나요? 아니 바로 돈을 버시기 시작한 건가요? 있었죠. 그게 정말 이게 제일 그게 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인 걸 거부할 수 없으니까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되게 막연했어요. 제가 어쨌든 이 창업 사업은 일단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봤지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컸는데. 네. 왠지 모르게 막연하게 그런 안에서 막연한 자신감, 기대감이 있었고 우선은 제가 이제 전 직장 12년 근무했었는데 퇴직금이 한 6천 정도 쌓여있더라고요. 네. 생각했죠. 어차피 뭔가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 내가 이 퇴직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 조금 1년 가까이 한번 생활을 하고 네. 조금 배움을 하면서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네. 네, 어떻게든 뭐 죽기야 하겠나. 이런 똥배짱이라 그럴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6천만 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한 1년도 안 돼서 다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아파트 대출금, 네. 뭐 공과금, 생활금, 뭐가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네. 교육비도 제가 많이 썼어요. 네. 뭐 한 달에 한 거의 한 500씩은 나가니까 이게 뭐 1년도 못 가죠. 네. 정말 돈이 떨어지니까는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해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불안감. 근데 처음에 한
초반에는 되게 여유가 있으니까는 네. 아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안 쉬고 조금 좀 쉬면서 나한테 선물을 주자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한 3, 4월까지는 갔어요. 3, 4개월은. 근데 이게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이게 바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들어오는 수익은 없고 매달 그 몇백씩 나가는 게 반복되니까는 한 6개월 지나니까는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거 지금 나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돈은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갔었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일단 퇴사할게. 네. 그리고 1인 기업 할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네. 가족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내분의 생각이나 입장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땠나요, 네. 반응이? 일단 우리 집사람은 네. 우울증 겪기 전까지는 결사반대했죠.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저랑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좀 자기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책도 많이 보고 뭐 블로그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네. 현실을 중요시하고 무조건 네. 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블로그 왜 하냐, 뭐 유튜브 왜 하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1인 기업 그거 뭐 아무나 하냐 안 돼 하지 마. 가장 이렇게 되게 부담을 줬었는데 네. 그렇게 뭐 실기게 하면서 지나오다가 제가 또 우울증 너무 힘들어서 봤잖아요. 네. 아 나 정말 직장 못 다니겠다 죽겠다 네. 이런 거 하니까는 자기도 마지 못해서 아유 전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지만 만약에 1년 동안 해보고 돈한테 네.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그때 알았다. 네. 그렇죠. 와이프는 어쨌든 자기 또 한 집안의 가장 되게 불안불안하게 봤죠. 그 이제 책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삶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글쓰기가 삶을 바꾼 건가요? 네, 우리 뭐 글 쓰는 것도 되게 종류가 많고 다양하지만은 네. 이 제가 하는 글쓰기는 일반적인 글쓰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이 좀 길 수 있는데 네. 저도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 고향이 경상도 안동이고 제가 장남이었었는데 네. 되게 그런 유교 문화 사상에 젖어 있었고 또 보수적이고 또 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 그 항상 어른들한테 이 뭐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이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정말 남들처럼 제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뭐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제 삶에 충실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서른 한 후 중반쯤 되고 나니까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근데 미래는 불안해. 뭐 은퇴는 50에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은 나는 그럼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이런 혼란이 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정말 늪에 빠진 것 같고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느낌 되게 혼란의 시기에 왔었는데 어쨌든 그때 막 인터넷 보고 막 영상 보고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당시 어쨌든 제가 깨달은 제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어? 그럼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에 우리 요즘 유명한 그 책 자기개발서 부의 추월 차서를 네. 제가 추천을 봤는데 거기에 이 생산자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 그동안에 제 삶이 정말 소비자의 삶이었었고 우리 모든 부자들은 다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만들든 네. 뭘 만들든 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2017년도 5월 달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처럼 블로그를 만들었죠. 네.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블로그 이런 강의들을 거의 안 들었었거든요. 오로지 나를 알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일단 나를 알아야 되니까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제목 너는 누구이냐 답변 나도 모르겠다 발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는 뭐 책 자연 하늘 좋아해 또 발행하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 멋있는 사람 그래서 뭐 듣고 이런 식으로 또 나를 알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몇백 개씩 했더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계속 하면서 조금 저를 알아갔고 그때 또 그 책 와칭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관찰에 대한 개념을 깨달아서 마음이 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때부터 되게 제가 이 관점이 늘 왜 이 시선이라는 게 밖을 향하고 남을 향했었는데 네. 관점이 조금 안으로 돌면서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질문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제 어떤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의 대상임을 알게 되면서 이게 뭔가 그 분리되는 느낌을 네. 느끼면서 나라는 사람은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이런 것들을 막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마음을 감을 관찰하는 그런 글들을 또 블로그에 계속 많이 써갔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를 알아갔고 또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많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감정의 해소라 그러잖아요. 되게 막 가벼워짐을 느끼고 되게 글 쓰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제가 지금 5년 좀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 한 8,700개의 글을 썼더라고요. 와, 네. 시작할 때는 좀 카테고리 한 개였는데 지금 막 카테고리가 무수히 많이 생기고 어떤 또 저만의 영역이 생기고 네. 또 블로그하면서 소통도 많이 하잖아요. 또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도 알아가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는 또 지금은 또 이 글쓰기, 책쓰기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되었었고 정말 인생이 확 변했는데 그거의 네. 시작이 나를 알기 위한 글쓰기였죠. 그럼 원래 근데 글쓰기에 흥미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전혀 없으셨나요? 전혀 그러려고 다들 그렇듯이 학교 네. 다닐 때 일기 외에는 써본 적이 없었죠. 그냥 직장 다닐 때 뭐 보고서 업무일지 이 정도가 다였는데 좀 되게 내성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 생각, 마음, 감정을 잘 표현 못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되게 이렇게 가슴이나 영혼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어요. 답답했던 감정들이 오래 있었는데 그걸 글로 쓰면서 자꾸 이렇게 풀어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삶의 모든 걸 다 글로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 마음은 가벼워지고 글쓰기가 또 재밌네. 네.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17년도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죠. 아니 그러면 그 이제 블로그에 이제 네.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에 네. 답을 하나씩 쓰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몇 개 정도 쓰니까 좀 그래도 나에 대한 좀 나도 좀 알게 되고 확신도 좀 생기시던가요? 제가 17년도 그때 블로그 할 때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물론 저는 짧은 글을 막 일기처럼 썼으니까 네. 하루에 많을 때 10개도 쓸 정도로 와. 계속 그렇게 쓰고 이제 이 나영구소라는 이름을 만난 계기도 여기 있는데 제가 그 1년 정도 하니까는 몇백 개의 글을 쌓였겠죠. 나를 네. 알아가는 그런 질문 관찰 글들이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연구하네? 나영구? 나영구소? 무뚝지 않아서 나영구소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이 이름 왜 발견했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는 좀 막연했지만 내가 이 나영구소라는 이름을 발견한 게 어떤 운명이나 사명 같은 그런 느낌이 막연했지만 들더라고요. 아 정말 심상치 않다. 네. 그래서 그때 한 18년도부터 이 블로그명을 나영구소라고 만들고 막연했지만은 어떤 나한테 이런 이름이 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좀 시간을 보내왔었죠. 그럼 작가님은 그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나를 진짜 만나고 연구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 글쓰기가 대체 뭐길래 네.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게 아무튼 글을 쓴다는 것은 일단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전히 자기 안에 머물면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느끼는 시간이 지나 느끼는 거는 정말 이 글쓰기라는 게 최고의 자기 개발이고 또 최고의 명상이 되고 또 최고의 자기 성장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 나한테 머물면서 집중을 하게 되고 이 내면을 바라보고 나와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장, 치유, 자기 개발 모든 게 다 글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네. 우리 학교 교육 때문에 되게 읽기 듣기는 익숙해요. 막 항상 수동게 주입받는데 네. 인풋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웃풋을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확실히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성장했는데 글을 쓰고 강의하는 것은 아웃풋을 내는 행동이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함으로써 안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면서 더 많은 성장이 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죠.